아! 야! 차를 떼고 포를 떼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방송. 광고도 다 떼고 아랑곳하지 않지 않는 통 미쳐버리는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본격. 나 이 새끼 위아래로 싸고 앉았네. 씨. 아,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예. 거를 누질러 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예. 병신년의 병신년을 위한 병신들에 의한 병신력 증강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우리를 말려줄 그럴 거리 없어도 예. 우리에게 성음을 내려줄 박세롬이가 없어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더 미쳐 돌아갑니다. 예, 저희가 두 번째 녹음이라는 건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전혀 모르실 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방금 전까지 업다님의 분위기가 뭐였냐면은 야자 시간에 혼자 쳐 자다가 갑자기 들어온 선생한테 뒤통수 후려 맞고 너들 나와 이래서 복도에 나가서 너 서 있어 이랬는데 선생이 잠깐 오줌을 싸러 간사에 왔는데 또 자고 있어. 아, 그렇지. 빠따라 죽방 세대 맞고 선생님한테 대들다가 집에 가는 길 이런 약간 분위기랄까. 선생님한테 약간 선생님 이렇게 체벌은 금지되어 있는 거 예. 아닌가 이러다 더 쳐맞는 어, 뭐 약간 그런 그리고 느낌이었어요. 선생님이 너 이 새끼 손에서 냄새나 이 새끼야 담배까지 걸려 더릴 라이트도 걸려서 아. 줄줄이 혼나고 다음날 부모님 모셔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안 걸렸을 텐데.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아브나이 니 똥꼬 방송에서 네. 니 똥꼬를 존나 파다가 2시간 반 정도 방송을 하다가 우리가 그 시간에 아브나이가 없다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그래서 2시간 반을 내리 잤어요. 어. 나는 그 시간에 원고를 쓰고 그래서 방송은 날려버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나는 비몽사몽 거 아니야. 아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나는 무슨 알파고랑 방송하는 줄 알았어. 무슨 말 생동감이 없어. 아니 분명히 방송을 하는데 나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느낌이 없어. 인간적인 그 따뜻함이 없다고 할까? 방송은 진행은 됐거든요. 이 10분 정도. 그리고 분명히 그 방송에서 게스트도 있었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게스트의 어떤 흔적을 지금쯤 느낄 수가 없다. 전혀 느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그 게스트는 만취 상태로 들어와 버렸고 한 명은 알파고야. 그래서 방송이 안 돼. 아 뭐 이런 방송이 다 있어. 아니 내가 오늘 너무 일찍 예. 왔잖아. 아, 그렇다면 아, 과연 이 전에 났던 게스트는 뭘 전달하고 싶어서 갑자기 아. 왔는지 그렇지. 편집본을 들어보겠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복층을 올라가는데 아. 웬 큐큐한 남자 둘이 아. 녹음을 단둘이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아. 난 알았지. 예, 예. 가업거리구나. 야, 우리가 이제 홀짝이 보기에 불쌍해지는 예. 지경에 왔구나. 예. 그리고요 얼른, 예. 아, 제 자랑을 하자면 방송을 한번 탔는데 책이 아. 이게 사람이 이렇게 그 가업 거래 그 정체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뭔데요? 그 인간의 이중성이랄까? 예. 아. 네. 네. 그,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 뭐 이 네.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다 뻔히 보여. 밖에서는 점잖은 적을 해야겠는데 이 방송을 들으면서라도 그렇죠. 자기 욕망은 좀 어떻게 해결을 예. 해야겠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방금 자기 욕망을 하시면서 왼쪽 젖을 만지셨어요. 아니 본인의 젖이 그렇게 탱탱하고 좋아요? 젖을 만지시오 갑자기. 가만 보면 홀짝은 술도 혼자 먹을 수 있을 야, 것 같아. 예. 땀이 찬다. 아, 가슴골에 땀 차죠? 아, 당연하죠. 예. 아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래서요. 그 제 이중성이 요새 그거거든요. 예. 뭔데요? 방송을 타서 존나 신나는데 한편으로는 존나 부끄러워. 아니 어느 방송 탔어? 어떤 방송 탔어요? 아 저 TBN 비밀 독서단에. 아 비밀 독서단. 비밀 독서. 저는 지금 정면에서 업다님의 더러운 털을 보고 있는데. 아무튼 홀짝이 잠깐 왔다 갔습니다. 요즘에 책이 잘 팔린다고 굉장히 기분이 업됐나봐요. 죽을 사세. 더 이상 인세는 없습니다. 이게 사세가 가는 게 가능한 게 뭐냐 그러면 예. 출판사에서 처음에 너무 조금 인쇄한 거야. 자기네들 보기에 너무 안 팔릴 것 같은 거지. 아니 홀짝님은 관상만 봐도 안 팔릴 관상이야. 홀짝은 약간 그런 거 팔면 잘 팔 것 같아. 예. 생리대 같은 거 있잖아. 아, 그런 거요? 그리고 뭐 1급 파스텔 우유 이런 것도 잘 어울려요. 그런 거. 왜냐면 방금 전 방송에서 자기 젖을 만지작거렸어요. 아니 왜 만지냐 물어보니까 땀이 차서 만진다는. 아 외로워서 만진 거 아니었어? 예, 그래서 뭐 젖땀을 모아서 판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존나 쏠린다. 예. 사무실에서 젖 짜고 있는 모습 상상해보세요.
아, 굉장히 풍만해요. 예, 예. 우리 아무튼 어. 예, 딴지에서 4세를 찍은 사람은 총수님 이후로 없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유명한 책이죠. 위대한 찌질전. 위대한 찌질전. 아, 위대한 찌질전의 저자인 찌질이 하면식 군의 홀짝 기자의 책. 어. 아니 근데 아, 예. 책은 4세를 찍었는데 작가는 왜 저래요? 작가가 죽을 사세기 때문에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안 좋아요. 완전 마탱이 갔는데 지금. 예.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 책을 읽으시며 저게 마치 유작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 저런 역작은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저 책 읽어봤습니다. 아, 읽어봤어? 아, 30분만에 다 읽었어요. 30분만에 던졌다는 얘기죠. 굉장히 성의 없는 책이구나. 아예 솔직히 잘 썼습니다. 아, 잘 썼나요? 예,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근데 아, 잘 썼는데 굳이 뭐 돈 주고 사서 볼 필요까지는 예. 없는. 술술 잘 넘어가요. 그냥 잘 썼다더라. 좋아요. 뭐 이 정도 정도로 그냥 만족하시면 예, 될 것 같아요. 하면식 군도 머리가 크잖아요. 머리 큰 사람들 머리 등게 많아가지고. 난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 예, 거의 뭐 난 진짜 업다님하고 이렇게 홀짝님이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난 목성이 두 개인 줄 알았어. 무슨 나는 태양이고 목성인가 봐요. 그런 네가 태양이면 네가 제일 크네. 예. 아, 그런가요? 태양이 작지 않아요? 태양이 제일 크죠. 아, 오늘 그렇습니다. 아, 저기 뭐야, 저번 주에 저희가 호흡이 너무 빨랐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뭐 저희가 뻔하죠. 아, 근데 원래 이게 원래 네. 호흡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전화 빡가능이나 말하고 싶어서 미친놈들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나 일종의 배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빡가능은 싸고 저는 말하고 예. 이게 뭐 무의식적인 욕구의 발현이기 네네네. 때문에 느려질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근데 또 빡가능은 호흡만 빠른 게 아니에요. 이 새끼는 예. 싸는 것도 존나 빨라요. 아, 그거는 빠른데 제가 느린 게 하나가 있어요. 뭔데요? 이제 세우는 게 많이 느립니다. 아, 느리게 세우고 빨리 싸는 거야? 어, 최악이잖아 그럼. 아니죠. 롱러브. 아, 롱러브. 예, 저는 길게 갑니다. 항상 뭐. 원래 최후에 웃는 사람이 가장 많이 웃는 겁니다. 그 사이즈로 싸기라도 늦게 싸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무튼 좋아요. 조만간 저희가 새로운 멤버를 찾을 때까지는 아마 이 호흡이 그대로 갈 공산이 예. 아주 크니까 너무 빨라서 좀 듣기가 불편하다 이러신 분들은 팟캐스트 재생 어플에 속도 조절하는 거 있어요. 예. 네, 그걸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뭐 0.5배속 뭐 이렇게 누르면 예, 예. 이상할 거예요. 이렇게 나올 텐데 뭐 어떻게 너무 빠르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정신 돌아왔어요? 아, 정신 돌아왔어. 내가 이거 하니까 0.5초 딜레이 걸리다가 아니, 지금 똑같은 네온을 입고 있는데 아까 알파고였어 진짜. 내가 뉘앙스를 전달을 하는데 회로가 못 따라가는 거 있죠. 아까는 내가 네. 어떻게 리액션을 쳐야 된다는 예. 생각만 들고 이게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 아니 2시간 반 만에 잘했겠으니까 그럴만도 하지. 아, 아무튼 그래요. 그걸로 조절하시고 빡가능. 아니 가옥거리 새롭게 개편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무슨 예, 말이야? 개편합니다. 아, 개편합니까? 저는 없습니다. 어허. 아, 저 빡가능이 한 마리의 방생된 야생마로 이 뛰어노는 병신이 아니라 진정한 언론인으로서 벌써 구라 같은데 드디어 이제 헬조선의 이 분홍색 속 이 살을 이렇게 소음이 나지 않게 살짝 긴 손가락 벌려버린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는데 헬조선이 왜 이렇게 됐는지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원리를 분석해내는 진정한 애널리스틱 후장주의 분석. 여러분들이 긴장을 풀고 있다가 과략근 사이로 강력한 주먹을 피스톤 쑤셔넣는 이건 박아버리는 쾌감을 같이 드릴 거예요. 이 마치 돈코츠 라멘에 들어간 돼지비계 같은 걸쭉한 재미와 돼지 오겹살 표면에 돋은 젖꼭지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검은색 털 같은 소름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건데는 개뿔. 앞에다 구라고요.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초심 그렇다면 좋지. 우리가 내세우는 개편은 무엇이더냐? 무엇이냐? 이 원래 샘물도 퍼내야 많이 차오르는 법입니다. 아, 그럼요. 젖도 이 젖소들로 짜내야 병에 안 걸리고 유선이 딱딱하게 안 굳고 짜낼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어요. 쭉쭉 짜야 돼요. 이 남자들도 이 도로를 자주 쳐야 이 도로를 많이 쳐야 또 다음 도로도 많이 칠 수가 있어요. 도로? 예. 도로가 뭐야? 네이키드 스피커 발음으로 door. 영국식 네가티브 발음으로 도터. 한국말로 나를 걷는 말입니다. 개새끼야. 이제 4명이 뛰어놀던 운동장에 2명이 뛰어야 해요. 맞아요. 레알 마드리드 박지성처럼 이제 2개의 염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2편을 녹음하여 짧게 2개로 쪼개서 총 4개의 에피소드를 업데이트하는 4명의 분량을 채우는 손 안 대고 코 풀고 입 다물고 트름하는 모세의 기적을 보여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 개편 기념으로 이 기운을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념으로 어떤 기운을 살리고자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한번 제가 주기도문을 이 각하에게 바치는 주기도문을 하나
아, 우리 각하한테 이런 것도 있어. 외우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꿈이 목사였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옛날의 꿈을 한번 되새기고자 목사로 한변. 목사로. 목사로 한번 주기도문을 한번. 그러니까 빡가능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서 목사가 됐다면 이런 느낌이었을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여, 성기만 거룩히 빨림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통째로 따드시며 뜻이 전황 배악계 이런 것과 같이 조선 땅에도 이루어지다. 어,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인 코리안 퍼킹 체킨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지 족골리는 대로 파리로 특사로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떡검의 이름으로 김현정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민심에서 구하옵소서. 세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오로지 가깝게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까따비야. 아멘. 할렐루야. 기운이 솟아나요. 섰어요. 빡가 이 새끼 방송하다 서 들어 죽겠어. 씨발.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가업거리 이제 일주일에 2회씩 방송이 된다. 2회지요. 2회씩 방송이 된다. 예. 드디어 덱스터가 왔어요. 덱스터. 예. 어머. 쌍도끼를 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 동공이 없어요. 이분이 그 주방에서 지금 감사합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주방을 빨아드렸죠. 그랬죠. 오늘 선물로 갖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자튀김입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 굉장히 상이 푸짐해요. 오늘 맥주에 감자까지. 근데 저분 실제로 보니까 좀 무섭다. 무섭죠. 진짜. 좀 찌렸죠. 약간 배드 갈아입어 빨리. 약간 막 뒤에서 메스 같은 거 꺼내가지고 싹 발라버릴 것 같은 느낌이야. 아무튼 저희한테 안주를 갖다 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그 공개 녹음 때도 저희가 안주를 제공하겠습니다. 예. 안주는 제공을 해야 되니까. 안주는 안 줘요. 아니. 재미없다. 안주. 개새끼야. 안주를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 맥주는 와서 셀프로 사드시는 아니, 걸로. 아니 안주를 우리가 제공한다고요? 안주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지. 왜? 왜요? 카능이 월급 받잖아. 내 월급으로 안주를 제공하라고? 당연하지. 아니 술은 싸고 안주가 비싸 여기. 그러니까 안주를 사야지. 아니, 안주를 어떻게 사? 여러분들 저희 가난합니다. 저희 이번 방송에 광고 없어요. 없어요? 광고 없어요. 5월부로 광고 완료입니다. 아이고. 저 6월 저번 주도 안 나갔어야 되는 거야. 서비스 넣어준 거야. 이게 뭐란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가난한 양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안주도 사드시고 맥주도 자비로 사드세요. 대신 저희는 재롱을 떨어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우리 알렉스도 끝났냐? 슬프다. 오늘 나이씨가 다 끝났다고 브리핑해줬어요. 아무튼 그러네요. 이제 저희 가업권은 이제 정말 초심으로 강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회 방송. 2회 방송이에요. 이런 시도를 한 팟캐스트 또 있었나요? 없죠. 저희는 물량으로 승부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더 빡세질 일만 남았어요. 아무튼 이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카오스야, 씨발. 인생 뭐 있습니까? 달리는 겁니다. 맞아요.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 못해요. 저지르고 보는 겁니다. 맞아. 2주의 뒤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빠밤. 2주의 뒤치기. 자, 2주의 뒤치기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폰에 당첨되신 분들 제가 쪽지 받아서 보냈어요. 예. 일단 그쪽에서 확인하고 발송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인터넷에서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비약을 사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닐 1미니님은 왜 쪽지를 아직까지 안 보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어폰 받는 사람 부러워 죽겠다고 하셨으면서 왜? 저희가 정보가 있어요. 보내드리니까 딴지 라디오 클럽 가입 존나 쉽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하시고 가걸 클립에 클럽에 가입을 하시고 저한테 빨리 쪽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개 녹음한다고 했었는데 슬슬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딴지 라디오 클럽 게시판에 공개 녹음 참가 신청해 주신 분들이 디케이 라니스터 웃기네 인생 별거 있어 맥주향 맥주왕 맥주향이요 맥주향은 맥주향했으면 좋겠나요? 좀 양이었으면 좋겠어요. 왕 별로 왕 별로야. 맥주왕 지금 분명히 맥주왕님 방송 듣다가 씨발 새끼 했을 거야. 가운데를 막았을 거야. 아무튼 호야80 한나 람블리 나쁜 친구 이 프라울러 더케일 모피어스 쌤이 없다까지 해서 현재 스코어 12분인데 오늘 제가 게시판을 봤는데 몇 분이 더 하셨어. 근데 더 하신 분들이 여자야. 정말요? 여자예요. 아닌 것 같은데. 본인 말로는 여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오시면 DNA 검사 한번 해봐요. 저희가 성전환 하신 분까지 여자로 불러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야? 저
날쑥님께서 또 여자분 두 분을 또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 예. 지금 현재 여자분은 몇 분일까요? 두 명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지. 아니 여기 내가 앞에 말한 사람 중에 여자 있을 거 아니야. 예.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 뭐요? 남자 다섯 분 여자 다섯 분 모신다고 그랬는데 예. 성별을 적어달란 말을 안 했어. 아 그렇네요. 그래서, 아니 성별 안 적어둔다는 사람은 전부 남자예요. 그런 거지? 뻔한 거죠. 아...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추리를 해야 되나? 어쨌든 떡가는 도사님 예. 작두 한번 타시죠. 이 중에 여자분이 누가 있을까요? 이 중에 여자가 누가 있을까? 제가 떡가는 도사인데요. 이것 때문에 계룡산에서 12년간 면벽 수음으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았어요. 롱러브 현자 타임의 떡가는 도사입니다. 이게 또 예. 혼자 너무 많이 치면 예, 예. 정작 할 땐 되게 제가 그래서 약간 그 지루가 오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저는 있어요. 아니에요. 아, 그래서 아니라고? 이번에 한번 주문을 외워보고 액점을 한번 쳐서 여자가 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액점은 뭔가요? 많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액의 농도, 향기, 뻗침, 번짐, 그리고 이 형상, 양, 그리고 얼마나 묽은지 막 이런 거를 통해서 점도를 통해서 점을 보는 거예요. 어허. 액점 보는 전 세계 도사가 저 하나. 아 하나죠. 예, 떡가름 도서 이런 짓까지 하는 새끼가 얘 말고 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주문을 외우겠습니다. 네. 오마니 밤메 오마니 밤메 오마니 밤메 오마니 밤메 호. 아 신발이 옵니다. 아 신발. 12명 모두 여자가 아니옵니다. 그러므로 공개 녹음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나 안 해. 너 혼자 해.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중에 여자분이 두 분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람블리님 여자고 예. 한나님 한나님 이 두 분이 여자인 것 같고 거기다 이제 그 또 날숙님께서 두 분 더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자분은 네 분입니다. 아 근데 정말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구걸을 해가지고 공개 예. 방송을 해야 되나 싶네. 어허. 아 뭐 아무튼 그래요. 여자분들은 많이 신청 더 해주시고요. 예.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건 공개 방송이 아니라 공개 녹음이니까 신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예. 모실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희가 추첨 진행은 굉장히 공정. 하게. 네. 요 펍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악기상. 악기요? 와타시다. 아쿠마 데스네. 악기상을 불러다가 추첨을 예. 하게 해서 그 과정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예. 페이스북에 올려드리도록 동영상 하겠습니다. 동영상 여러 번 찍어서 잘 나온 거 하나를 드릴 거예요. 저희가 조작 같은 거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예, 그냥 하나로 올려주는데 그렇지. 그 영상 조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 저희... 번 한 것뿐이에요. 악기상 그날 한 시간만 비워달라 그래. 예,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아무튼 절대 안 뽑혔다고 서운해하지 예. 마시고요. 사실 뭐 가옥과 녹음이 별겁니까? 시커먼 애들 두 명이 앉아갖고 정신나간 애들처럼 막 미친 지랄하는 거죠. 이게 뭐 걸그룹 프리허그 행사도 아니니까 예. 당첨 안 됐다고 서운해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당첨 안 되신 분들은 저희 녹음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벙커 오시면 뒤풀이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드시고 마음대로 놓으시면 돼요. 마음대로 드시고 돈도 마음대로 내시면 돼요. 예. 벙커가 허락하는 애는 다 받습니다. 예, 돈을 주시려면 빡가랑한테 주시면 돼요. 회계는 제가 관리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빡간한테는 절대 돈 주면 안 됩니다. 뭐 사주지도 말고요. 예, 버려요. 아, 습관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 그리고 구매 인정해주신 모피어스님, 노래만큼 좋은 세상님, 코마코마님 감사드리고, 아, 알렉스 전 담당자님께서 저희 게시판에 친히 글을 남겨주셨었죠. 근데 광고가 끊겼어요. 아, 예. 고로 이제, 알렉스. 예, 알렉스의 위기가 사실이 됐어요. 아,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스 뭐 이렇게 억지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구매 인증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이어폰을 예. 보내줘야 되니까 저희가 모피어스님한테는 이어폰 보내드렸었어요. 그래서 노래만큼 좋은 세상님하고 코마코마님한테 이어폰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쪽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쪽지는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클럽 게시판에 기억 이응 디귿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아이디가 족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찾기 힘들어요. 찾기 힘들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저하고 빡가능이 차를 떼고 포를 떼도 판을 엎어버리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에 그렇게 예, 하고 있는 근데 거니까. 근데 저희 방송이 차 떼고 포를 뗀 게 아니죠. 정확히 비유를 하자면 이 남자로서 궁형을 받은 것이다. 아, 궁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그 학문 그, 형벌 중에 궁형이야? 예, 그 학문 나라의 그 유명한 사람 사기꾼 하나 있죠. 그렇죠. 사마천. 그러면 이제 궁형을 받고 나서 조이팔도 훔쳐 보았다는 명저
사기를 지필하지 않았습니까? 그 2메가바이트에 안 갔다 가면은 이 사기가 1권부터 39권까지 쫙 있어요. 그 마인보랑 싸울 때까지 쫙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궁영을 받았으니까 역사적인 방송으로 거듭날 겁니다. 그럼 우리 광고 떨어지고 멤버 떨어지고 약발 떨어졌다. 그래도 이제 시작이다. 그렇지. 원래 모두가 쟤들이 이제 끝났어라고 말할 때 아니야 조카 씨발 이러고 일어날 수 있는 그때가 제일 정수만 남아요. 그렇죠. 모든 게 사라지고 그 본질만 남기 때문에 원래 이 남자가 갑자기 고자가 되면은요 굉장히 어떤 예술적인 성취도가 높아집니다. 맞아. 왜냐하면 성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거든. 해방되니까 쓸 수가 없잖아 이제. 맞아. 걸림바. 그러니까 미국 너 그러니까 미국 갔잖아. 비둘기들의 성자가 됐잖아. 그렇지. 어떤 성취라고 하는 거는 맞아. 고자가 될 때만 됩니다. 맞아요. 자, 부처가 왜 오얏나무 아래서 우영제를 맺었습니까? 그게 다 자기는 인생을 고자로 살겠다. 나는 다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부처. 예. 야 너 불교 신자들한테 괜찮겠냐? 아닌가요? 아 그리고 예수님이 왜? 왜? 죄송합니다. 여러분 빡가딩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부터 진정한 약발로 나아가는 가옥거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뒤치기 이상입니다. 자 헬조선 리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예 안녕하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재미지는 다이나믹 헬조선. 그냥 보고만 있어도 관전만 해도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예. 불지오 코리아의 지난주 한 주 소식을 알아보는 헬조선 리포트 시작 시간입니다. 옆에 와우 씨발 트림 나와. 옆에는 논설위원 헬가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바로 나가는 거 아니었어요? 바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헬가능입니다. 아 헬가능입니다. 아, 이 헬조선 리포트는 물이 마르지 않는 개국주 같은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헬조선이에요. 왜 웃는지 모르죠? 아 어색하게 짝이 없네. 예, 헬조선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이 나름대로 지옥같은 경험치를 자기 스스로 올리고 채워나가면서 이 귀도 바꾼 삶도 바꾼 키우듯이 점점 더 뜨겁게 커지고 있어요. 무슨 헬수조선이에요. 이게 헬조선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야, 너무 아름답죠. 아, 진짜 아름다워요. 튼튼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사건일수록 이 헬조선의 경험치가 가장 높이 쌓였던 최근 사건이 가장 더 아름답습니다. 아, 요즘에 진짜 앵간한 사건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아, 그러니까 요즘 터진 게 대단해요. 자극이 장난 아니야. 웬간한 영화보다 세요. 예, 영화 소재보다 더 짜릿하죠. 훨씬 세죠. 예. 어쨌든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진행해 주시죠. 모든 사람을 분노케 한 헬조선에서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된 사건. 맞아요.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사건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살짝 요약을 해드릴게요. 근데 나는 이거 뉴스에서 많이 못 봐가지고 요약이 필요할 것 같아.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5월 22일 저녁 6시에 흑산도의 A교사는 학부모 박모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갑니다. 횟집이에요. 횟집이죠. 예. 식당 주인 박모씨가 술도 못하는 교사에게 술을 권해요. 그리고 도중에 양식업하는 이웃주민인 이모씨 34살도 같이 34살짜리 이모씨도 같이 불러서 이모가 아니에요. 이모씨예요. 아, 고모씨 나오면 큰일 나겠네. 같이 한잔을 합니다. 여교사가 완전히 만취할 때까지 계속 술을 권해요. 술 계속 먹여요. 나는 권해요. 인삼주 한잔을 권해요. 야 너 그러다 권해요 씨한테 고소 들어오겠다. 이 노래를 한 10번 했나요? 한 10자리 이상 인삼주를 먹이고 이 여교사가 구토를 하고 동공이 풀리고 몸을 못 가누고 쓰러지니까 관사에다가 놓고 세 명이서 성폭행을 합니다. 대단한데. 여교사의 몸에서는 세 명의 DNA가 나왔고요. 방 안에서는 세 명의 꼬부랑 꼽주털이 전부 발견됐습니다. 어허. 현재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자 기사에는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한 게 밝혀졌어요. 아 이게 공모를 했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늘 날짜로 밝혀졌습니다. 뉴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큐.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식당에서 범행 장소인 관사까지의 거리는 2km. 이들은 지난달 21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두세 차례씩 이 거리를 오갔습니다. 경찰은 이동 경로에 있던 두 곳의 CCTV를 분석해 이들이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49살 박모 씨가 처음 교사를 태우고 출발한 30초 뒤에 34살 이모 씨의 차량이 뒤따르는 장면이 확인된 겁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39살 김모 씨 역시 20여 분 후 박 씨의 전화를 받은 뒤 출발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쯤에는 이들의 차량 3대가 관사에서 차례로 넘어오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통화 내기랄지 차량 이동 경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피해 교사도 이들이 식당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거나 관사에서도 서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통신조사와 CCTV 움직임을 이 시간대와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공모를 하지 않았으면 보여지지 않는 거의 군사작전 수준의 움직임을 이 가해자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허... 무슨 국군 키 리졸브 훈련이야. 아... 너무 일사불란하게. 아... 너무 매끄럽게. 아... 북한 초딩이 김정은 앞에 메스 게임 하듯이 아... 아주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 아, 멋진 이 새끼들. 하... 저는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처음에는 구라다. 아. 그리고 사연만 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고 나서 확신한 게 한 게 있었고 실제로 그 확신한 내용들을 주위 사람들 말하고 생겼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분명히 세 명 중 한 명 이상은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것이다. 아. 근데 이 얘기하고 며칠 동안 그 전과가 없다고 나왔어요. 근데 밝혀졌죠. 아, 맞아요. 만약에 이 중에 성범죄가 없다면은 초범인 상태에서 나이가 마흔이 처먹도록 한 번도 강간의 경험이 없던 사람이 너무나 태연자약하게 너무 서로 모의해서 이건 해도 된다 안 걸린다 라는 확신하에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처음 먹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예. 이게 이미 다 계산이 돼 있었던 거지. 그것도 그렇고 여자가 취해서 쓰러져 있을 때 초범인 상태에서 너무나 마치 훈련하듯이 망설임 없이 너무나 덥석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 세 명 모두가 다 아, 진짜?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고 그런 환경이나 그런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명쯤은 미리 전과가 그렇죠. 있고 저는 그 생각을 해서 한 명 이상은 있을 거다. 술 처먹다가 막 떠들고 예, 예. 근데 역시나 밝혀졌는데 피의자 중에 한 놈은 대전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아하. 이 사람의 범행의 수법이 어땠냐? 일단 초인종을 눌러요. 어. 여자가 문을 따고 나와요. 어. 그때 주먹으로 제 앞에서 성폭행을 하고 나중에 밝혀진 증언에 따른 내용인데 지인하고 여자를 성폭행하고 여자 옆에 있는 가운데 지인하고 태연하게 전형덕스럽게 전화통화까지 했어요. 아, 완전 개새끼네 이거. 근데 이거는 사람들 생각하기엔 개새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범죄 심리학자 같은 사람은 대학교 안 나왔잖아. 여기서 아 그냥 자칭 그래. 아, 두 가지의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집에 여자가 혼자 산다.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네요. 오랫동안 먹잇감을 지켜봤다는 뜻이죠. 아, 그렇죠. 두 번째 전화 통화를 한다. 이거는 뭐냐면 전화를 한 사람하고 전화를 통화를 받는 사람하고 그 관계가 노출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또 하나가 피해자가 다 듣는 데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 관계가 노출될 수가 있고 통신 수사를 받았을 때 자기 명의가 노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끼다. 아. 이게 아주 생활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신고를 못할 거라는 예 그런 것도 알고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너무 태연하잖아요. 이걸 봤을 때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한마디로 프로페셔널이다. 아.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밥 먹고 거죠. 이런 짓을 굉장히 예. 많이 했던 새끼다. 그렇죠. 어쨌거나 저는 이 사건을 보고 한번 확신을 더했는데 그 지역에서 비슷한 성폭력 범죄가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피의자들은 이 가해자들은 자기들이 한 행동이 엄청난 중범죄라는 사실과 자각을 세 명 모두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어떤 지금 밝혀져 있는 사실에 의하면 마치 스타크래프트 헌터에서 3대3 무슨 빈집 털이 가는 것처럼 너무 생활에 묻어난 것처럼 움직임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건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생활 강간범. 그 지역의 강간 영토 영역을 가진 프로페셔널이에요. 이 영역에 들어온 여자는 예. 내가 무조건 그게 보인다는 거죠. 저 같은 범죄 심리학 지망생들에게는 그래서 저는 세 명의 각 개인들의 여죄를 충분히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이 사건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한 N명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불특정 다수의 증언이 나올 것이다. 증언이 곧 나올 겁니다. 이 방송이 전파를 타고 나간 한 3주 안에 자기의 신분 노출이 안 된다는 확신이 있는 선에서 피해자가 선언을 할 거예요. 나도 당했다. 저는 여기에 빡가능 집에 가는 왕복차비 2,600원 겁니다. 야, 너무 적게 거는 2,600원 씨발 야. 아니 그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안 나오면요. 이 부분 삭제하고 다시 업로드할 거예요. 아, 빡가능이 뉴스를 가져와서 읽는 건 되게 잘하는데요. 아, 이게 예. 자꾸 이 새끼가 예측을 해. 예,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해도 엄청납니다. 예,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 화이트 칼라 범죄도 마찬가지고 이 강간 살인 같은 흉악 범죄도
선진국과 다르게 처벌이 굉장히 관대해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 여성이 예. 남자 두 명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예. 그런데 아, 이 새끼들이 진짜 프로인 거야. 아... 그래서 모텔에 들어가는 돈을 예, 이 여자한테 예. 결제하도록 시킨 거야. 아닙니다. 그래서 성폭력이 성립이 안 됐어. 안 되도록. 어, 무죄 예. 받았어. 그래서 어머나. 이게 그래서 무죄가 아니라 성매매로 넘어가 버린 거야. 어머나. 야, 성매매 벌금 얼마 하냐고. 그러니까요. 벌금 내가 풀려놨지. 참네. 근데 장애 여성이 예. 장애 여성이 정신연령 그러니까 정신연령이 어린이 수준으로 낮은 장애 여성이 예, 이용해 먹은 거죠. 과연 자기가 판단하에 이걸 모티빌 냈겠냐는 거야. 아니죠. 아니지. 근데 어쩔 수 없단 말이죠. 참 이런 거는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아, 정말 법 개정이 필요해요. 미성년자, 장애인들, 약자 그리고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들에 관련돼서는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바꿔야 되는데 저는 또, 이런 사건 들을 때마다 어차피 법으로는 사회 정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사적으로 사적 정의를 복수. 이루고 싶은 마치 캡틴 플래닛 같은 욕구가 상승해요. 캡틴 플래닛? 예, 정의 불 데어데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캡틴 플래닛 있어요. 아, 캡틴 불 플래닛? 바람 마음 갈비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갈비 몰라 갑자기 나왔어.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전국에 이 성범죄자를 전문적으로 사적으로 보복을 통한 교정을 시키는 연대를 발족시키겠습니다. 네가 그동안 발족시킨 연대가 도대체 몇 개냐? 18개 될 거예요. 자, 성교연대. 성교연대. 야, 미드 덱스터 보면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이 선량한 시민을 죽이면 안 되니까 안 자기 되지. 욕구를 풀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사이코패스 살인마 찾아가서 걔를 잡아서 자기가 도륙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 시청자 입장에서 그런 걸 보면서 쾌락을 느끼고 응원을 하게 되죠. 저는 이런 거를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섹스터라고 단체를 만들어서 아 섹스터 예 오늘 여기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후원금을 내주시면은 자동적으로 여기에 이제 회원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흉악 성범죄자를 응징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어떻게든 잡아요. 경찰보다 빨리. 경찰 잡혀 있으면 어떻게든 빼내. 그리고 형량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똑같이 조져버리는 거야. 이 개새끼들 한 대로 똑같이 돌려주는 거야. 초범일 경우에 일단 이 산부인과에 쓰는 그 범죄 그 의자 있잖아요. 여기 범죄 의자는 아니고요. 예. 수술대 같은 거죠. 산부인과에 쓰는 거요. 예, 그 의자에다 묶거나. 묶거나 다리 쫙 벌려가지고. 아, 그리고 산지 직송에 잡아온 흑산도에서 잡아온 이 살아있는 민 그 민물장어 있잖아. 그걸 그대로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야. 졸라 긴 놈으로 준비하는 거야. 졸라 아플 텐데. 그래서 그냥 얘가 창자까지 뚫어버릴 수 있을 만큼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다 들어가면 똥꼬물 봉해. 못 나오더라. 그래서 창자로 들어간 긴 민물장어의 꿈틀거림을 그냥 다 느껴버려. 입으로 나올 때까지. 예. 콧구멍으로 이렇게 삐져나올 때까지. 혓바 내리는. 그리고 이거는 초범일 경우에. 그리고 범죄가 중하지 않을게 이렇게 하고. 흉화범 상습범이다. 그럴 때는 장어 이런 거 말고 퀄리티 좋은 걸로 넣는 거야. 뭔데? 그 영덕 대게나 그 코코넛 크랩 있잖아요. 그 집게를 넣어버리는 거야. 존나 아프겠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오래 산 애들 있잖아요. 오래 살아가 등껍질 따개비 같은 거 나 있는 애들. 집게발 따개비 같은 거 다닥닥 나 있는 애들 넣어. 일단 존나 넣는 거야. 그 다음에 영덕 살아있는 채로 넣은 다음에 영덕 대게 머리에다 라이터를 지져. 그럼 얘가 집게 들어가 있잖아. 라이터로 지지잖아. 존나 아플 거 아니야. 손을 막 이럴 거 아니야. 집게로 막 그냥 막 그냥 허벌창 만들어 버린다고. 이렇게 보복을 하겠습니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일단 계좌로 5만 원 딱 넣는 순간 정회원으로 가입돼요. 개새끼야 너 이거 다단계잖아 이 씨발로 봐. 그리고 10명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이 장어를 집어넣고 코코넛 크랩에 이 집게를 집어넣을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아 지금 빡가능이 계좌에 5만원 붙이는 거에서 좀 이상해졌는데 사적 복수단체를 만들겠다. 얘가 꼭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근데 정말 생각 같아선 그러고 싶어요. 진짜 저 법으로는 정의가 쓰지가 않아요. 아니 이번에 나오잖아요. 네이처 리퍼블릭 봐봐. 법으로는 정의가 안 지켜져요. 법의 이 맹점을 이용해서 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피해나가는 겁니다. 네이처 리퍼블릭은 화장품 회사고 어디인가요? 아니에요? 어디에요? 잠깐만 어딘데? 아니 맞잖아. 그레이철벽 회장
아 그거 말하는 거야? 네, 뭐 말한 거예요? 아니, 화장품에서 아니야. 맞아요. 아, 맞구나 화장품에서. 예. 어, 뭐 알고 말하시죠. 편집해 미안해. 아무튼 게다가 이거는 또 이 한국 사회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 이기주의. 예, 왜? 지역 왜? 지역 집단주의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아, 이게 님비냄이랑 비슷한 거예요? 아 그렇지. 뭐? 님비랑 님비 현상 중에 아, 하나예요? 님비랑은 좀 다르. 그거는 예. 그건 내 뒷마당에 안 되라고 하는 거고 예. 이게. 이 지역 안에서는 전부가 손을 잡고 전부가 커넥션인 거야. 아, 마피아처럼 어, 시칠리아 섬처럼 경찰 그냥 일반 시민 범죄자가 다 한 통속인 거지. 예. 특히나 시골 가면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 우리가 뭐 지방을 비하하거나 이럴 의도가 있어서 말씀드린 예.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시골 가면 범죄를 감싸준다든지. 아 그러니까 이, 범죄 일어나도 그 뭐 지역 사회 안에서 크게 안 나는 자기네들끼리. 철혈 무양차 넘겨버리는 거지. 예. 이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일벌받기를 해야 돼요. 예. 이게 감싸주다가는 니들도 다 같이 좆된다. 이런 걸 좀 피부로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예. 법이 그런 기능을 못 해주니까 빡가능이 그렇죠. 지금 자꾸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잖아.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돈 거들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법이 정의를 못 지켜줄 때 빡가능을 찾아보세요. 빡가능 제가 정의를 차리겠습니다. 빡가능은 여러분에게 돈까지 뜯을 겁니다. 아무튼 이게 이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정말 그 성폭행 피해 당하신 분은 정말 몸이나 마음이나 예. 빨리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씹새끼들은 잡아가지고 정말 조져야 돼요. 진짜 조시라도 다 잘라버렸으면 예. 좋겠네. 아 근데 이 세 명 중에 한 새끼가 이랬대. 그러니까 이 새끼가 처음에 경찰서에 이제 그 저기 뭐야 참고인 자격으로 온 거야. 예. 참고인 자격으로 왔는데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선생. 이 근데 피해자한테서 당신 지문도 나오던데? 라고 얘기하니까 이 새끼 뭐라 그런지 알아? 제 지문이 아니 제 정액이 왜 거기 있죠? 나 지문 얘기했는데 정액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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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정액.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당신 정액도 나왔는데 이러니까 제 정액이 왜 거기 있죠? 라 이랬던 거야. 야 또라이 새끼네. 개새끼야. 네가 쌌으니까 거기 있지 개새끼야. 답답합니다. 아, 그래요. 차라리 진짜 이런 거 할 말은 아닌데. 네. 그렇게 꼴리면 돈 내고 사 먹어 이 새끼들아. 아, 그것도 안 돼. 방송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 안 되지. 잘라 줘. 정말 하고 싶으면 손으로 해 새끼들아. 그래 차라리 손으로 해 새끼. 요즘에 야동 좋은 거 많잖아. 오나도 좋은 거 많아. 토렌트 좀 돌려 이 개새끼들아. 예? 아니면 엑스비디오스 들어가든가. 아무튼 이런 새끼들은 우리가 저기 뭐야 그 KK단처럼 KK단 예. K단처럼 정말 섹스터 만들어가지고 좀 조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아 이 씹새끼들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저희가 또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자 저번 주에 저희가 한번 다뤘죠.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 예, 예. 이분 생가에 지금 동상이 세워졌어요. 생가에. 그러니까 이분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 있죠. 그 남아 있어요? 아직 남아 있대요. 재개발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시골이라. 다시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무슨 이승복이야 자기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분이 지금 자꾸 동상 생기고 생계 보존 아, 생가 보존 사업 뭐 이러고 넘어가는 게 이게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확실한 행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살아있는 사람 동상을 생기는 동상을 만드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니 뭐 김연아나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업적을 뭐 진짜 예, 엄청난 예. 업적을 쌓았거나. 그렇죠. 이메가처럼 딴지일보 전체에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흉상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럼 아직 뭘 한 게 없는 사람인데. 막 생가를 만들고 막 동상을 세우고 이러는데 더 골 때리는 거 사람들이 여기 존나 찾아가. 와 왜? 몰라.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로 갑자기 막 광폭 행보를 보였단 말이죠. 예. 광폭행 폭이 미쳤단 말이죠. 아무튼 차기 대권 후보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예. 여론조사에서 1등도 하기도 하고 이랬죠. 아, 지금 1등이에요. 단연코 1등이에요. 어디서든. 아,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감투에 약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이 반기문 씨가 태어난 충북 음성 생가, 충북 반선제라는 곳이래요. 여기에 방문객이 막 이름도 반선제야. 반선제야. 야 타고났네. 그러니까 이분은 대권 후보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 이 반선제라는 곳에 방문객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휴일이면 하루에 500명이 찾아온대요. 평일이면 300명 정도가 찾아온다고 하고요. 여기에 동상 세워놓고 그리고 또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골대요. 예. 주로 풍수지리 연구하는 풍수 전문가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오. 여기 와서 이제 숟가락 얻는 거지. 예. 얘들이 와가지고 반기문 씨 집터가 배산 임수 조건이 완벽하다. 생가 인근에 있는 반기문 씨 아버지와 할아버지 묘자리가 기가 막히다. 이런 말을 막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당선되면은 나 이런 말 한 사람이다. 그렇지. 나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당선 예측자다. 어. 이러면서 이 코모든 돈을 빼어서 오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제 한번 예측 잘하면. 이제 다음 대권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지. 내가 묘자리 어디다 써야지 내가 대통령을 해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 물어보고 이러니까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궁금해요.
방기문 씨가 어렸을 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대. 그래요? 존나 가난했다는데. 아니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물자리를 기가 막히게 썼지? 방기문인가요? 방기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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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뚜껑이 막힌 상태로 방귀가 나오니까 개새끼야. 넘어가요. 아무튼 아니 그렇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묫자리를 기가 막히게 쓰고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았을까? 그러게 보통, 아니 어떻게 그러죠? 이해할 수가 없잖아. 무슨 서부개척 시대에 말뚝바가 땅 찾았나요? 아 그러니까 아니 요즘같이 땅 장사 많이 하고 이런 경우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은 자리 우리나라의 모든 양지바른 땅 좋은 데는 전부 부자들이 사고 있어요. 그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방기문 씨네 집만 이렇게 그러게 배사님 수가 완벽했을까. 그리고 여기 왔던 관광객들은 주로 이곳에 와가지고 세계 대통령의 길을 받겠다. 세계 대통령이요? 이야 전 세계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하나 봐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 그러면서 사진 찍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또 임신하신 분들이 많이 오신데. 어 왜? 기바 들어. 아 정말인가요? 어, 진짜야. 내가 볼 때는 광고 쓴 기사 같은데. 아니 근데 실제로 내가 실제로 아니 거기를 왜 찾아가 사람들이? 그러게 이해할 수가 없지. 이건 빅데이터 분석이나 내비게이션 찍는 거 분석해 보면은 실제로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제 생각에 여기 충북 음성에 지금 품바 축제라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방김을 밀어주기 위한 세력의 일종의 광고성 기사를 지원한 기사일 수 없다님이 있죠. 없다님이 갖고 온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아 이거 광고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 내가 봤을 때도 약간 광고 같아요. 아무튼 이 풍수지리 관련해서 제일 내가 들어봤던 제일 미친 소리가 뭔지 알아? 뭐예요? 하인즈워드 알지? 하인즈워드가 그 미식축구 선수 아니에요? 그렇지 미식축구 선수잖아. 하인즈워드가 미국 이 풋볼의 슈퍼스타잖아요. 우리나라 그 이화여대 동대문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아 동대문. 아 근데 이제 예전에 하인즈워드가 한국에 와가지고 예 여기를 찾아갔어. 사실 얘는 거의 버려졌던 애거든. 그렇죠. 부모한테 버려졌던 애란 말이야. 입양 간 사람 아니에요? 아, 입양은 아니고 자기 어머니가 찾아서 기르긴 했어요. 아... 그런데 그 주한 아버지가 주한 미군인데 완전 씹새끼였더만. 아... 그래서 애 낳고 그냥 튀어버린 거야. 아, 탄주 같은 새끼. 어, 그래서 돈이 없어갖고 그냥 이화여대 동대문 병원 가서 예. 애를 낳은 거예요. 아, 예, 예. 그런데 이화여대에서 그 이화여대 병원에서 하인즈워드 당신이 태어난 곳은 여기입니다. 아니 본인한테 되게 치욕적인 기억이잖아. 아 그런가요? 아 당연하지. 아빠가 버리고 자기를 도망가갖고 엄마 혼자 이렇게 부름배 움켜잡고 가가지고 아무도 지켜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 애를 낳았는데 얼마나 안 좋은 기억이겠어. 근데 그걸 막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하인즈워드가 잘 뛰는 이유가 예. 이화여대 동대문 병원이 터가 좋아서 그렇대. 터가 좋아서? 이게 무슨 미친 개소리야 이게. 아니 그러면 울사인 볼트도 거기 태어났나요?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터랑 무슨 상관이야 한 사람이 건강이. 그러니까 아니 이럴 바는 씨발 저기 뭐야 거기서 태어난 애들 싹 모아서 수출하지 그러냐 아주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서. 이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풍수지리로 귀결돼요. 뭐든지 명량한 사람들도 최종적으로 명리하게 자기 이론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진행을 시켜서 귀결이 명량으로 갑니다. 아, 가끔 요 딴지 벙커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 각자의 세계관들이 있는데 다 거기다 끌어와요. 다 그냥 다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혹세문이지 이게 다. 아무튼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 원래 유엔 예. 사무총장은 강대국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애들이 예. 상대 진영에서 나올 것 같으면 서로 죽으라고 방해하거든요.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고 막아버리죠. 역대 유엔 사무총장 출신 나라들 어딘지 볼까요? 노르웨이, 스웨덴, 미얀마. 아,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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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얀마. 씨발. 노르웨이, 스웨덴, 미얀마, 오스트리아, 예. 페루, 이집트, 가나. 오. 이분들이 왜 세계 대통령이? 왜? 아니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 대통령이라고 이해하는 IQ 32의 장수풍뎅이 같은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니 가령 저기 청담동 고조선 호텔에서 발레 파킹하는 발레리나들을 보고 발레리나 분명 이렇게 말할 거야. 세계 최고의 슈퍼카 수집가 아. 라고 말하는 거는 뭐가 달라요. 그렇죠. 유엔은 참네. 세계를 다스리는 기구가 아니죠. 아닙니다. 아, 근데 이분이 정말 뭔가 신비한 기운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야. 그래요. 이분 생가 부엌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거든. 예. 근데 부엌에 떠놓은 정한수에서 고드름이 위로 솟았어. 아, 고드름이 위로 가요? 고드름이 위로. 고드름이 발기한 거야. 아, 고드름이 발기해요? 이분 이제 발기문이라고 불러야 돼. 아, 그래요? 아니죠. 이 고드름에서 피지가 차올라서 승천하다가 떡 하고 터지니까 고승덕이라 합시다. 아, 재미없네. 씨발. 아, 가능한 옷까지 예. 이러면 안 돼. 죄송합니다. 날려야지. 고승덕. 예. 발기문 고승덕. 예. 날리지 마, 씹새끼야. 두 분 다 굉장히 케미가 좋으신 분들. 케미가 좋으신 분들이죠. 아무튼 이 발기문 사무총장님이 다른 건 몰라도 눈치 보게 하는 기가 막힌 분이시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왜냐, 이분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밀어준 사람이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2004년에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납치를 당했어요. 예. 이분 끝내 끝이 안 좋았죠. 예. 아무튼 그때 이 당시에 이 발기문 씨가 외교통상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할 일을 제대로 안 했다. 예. 잘라야 된다라면서 존나 지랄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라당. 예. 전 한나라당이죠. 예. 현 새누리당이고요. 새누리당. 그리고 열린우리당하고 참여정부에서도 책임론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발기문 씨가 스스로 사표를 내려고 네. 딱 갔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딱 막았습니다. 야, 욕은 내가 먹을 테니까 넌 그냥 하던 일 해라. 이거는 외교통상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다. 선택권이 없었다. 라고 하면서 밀어줬어요. 두 번이나. 예. 그리고 이분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밀어주려고 노 대통령이 굉장히 무심양면으로 밀어줬습니다. 아프리카, 프랑스 막 다니면서 외국 정상들 만날 때마다 이분을 꼭 동석을 시켰어요. 소개를 해주고. 아, 이거 굉장한 행운이죠. 그럼요. 아니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밀어줍니까? 예. 예를 들어 오바마가 저 빡가락을 데리고 댕겨봐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예. 오바마가 밀어주면 예. 미국 대통령이 믿은 거니까. 그렇게 우리 하죠. 우리 보수님들이 다 밀어줄 거 아니야. 예, 다 밀어주고 북한 가면 목백 있죠. 북한까지 갈 수도 없을 거야. 아무튼 외교 정상들 만날 때마다 꼭 발기문 씨 배석시켜서 소개도 해주고 이랬습니다. 야, 잘해주셨네. 그리고 외부 보통은 이제 이 유엔 사무총장 선거 전에 이 외교부를 그만둬요. 장관직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겸임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노 대통령이 이것도 하라고 해줬습니다. 허가를 해준 거잖아. 그렇죠. 그냥 해라. 재량하에 대통령의 재량하에 모든 그렇지. 걸 인정해주고 모든 걸 용서해준 거네. 너 생계도 지키고 유엔 사무총장 준비도 해라. 그러게. 예를 들어서 유엔 사무총장을 준비하는데 이거를 사임을 했다. 유엔 사무총장이 안 됐다. 갈 데가 없잖아. 그렇지. 생계가 없어지는 거야. 대통령의 무한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양반이 최초로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한국인 최초죠. 예. 다들 잘라라 잘라라 할 때 욕은 내가 먹겠다 하면서 지켜준 사람도 노 대통령. 예.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호들갑이냐 라고 말했던 놈들은 전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가 누구였다? 지금 우리 각하였다. 예. 그런데 노 대통령님 서거하시고 나서 발기문 씨는 입을 싹 닦아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 노 대통령님께서 그 뇌물수수 혐의에 휘말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장례식에도 안 갔어요. 물론 이제 유엔 총장이니까 직접 오기 힘들겠다 싶어서 봉하마을에서 추모 영상을 좀 보내달라 예. 메시지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했어요. 2년 동안 참배 한 번 간 적이 없습니다. 예. 본인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지금은 또 본인 대통령을 하겠다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업담님 말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2년 동안 참배한 적 없다. 근데 2011년 말에 참여정부 초반에 청와대에서 일한 김희상 전 국방보좌관이 반 총장에게 이메일을 이렇게 보냈어요. 노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어줬는데 서거 후 참배도 하지 않느냐. 이제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 반 총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봉화에 가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2011년 12월 1일에 봉화마을에 갔어요. 2011년에. 그런데 권 여사와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여기 왔다는 사실을 비공개로 해달라. 무슨 성웅 이순신이야. 아니 이거 추모 좀 하면 어때서 아니, 그래. 이건 다시 말하면 뭔지 알아요? 뭔데? 내가 여기 봉화마을에 와서 권 여사와 만났다는 사실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누구에게 들키기 싫어서 숨었을까요? 누구겠어요? 전국의 4대강 공사판에 창궐하는 뉴트리아 쥐새끼 때문이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 부분에서 반기문 씨의 장기가 드러납니다. 장기. 반기문 씨의 별명이 기름장어예요. 기름장어예요. 이 장어 잡을 때 이 장어 표면에 미끌미끌한 러브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잡을 때는 보통 이 신안군 염전 노예들이 만든 천일염을 손에 움켜쥐고 잡아야 돼요. 우리의 반기문 씨가 유엔에서 행보가 어디 확실한 자기의 움직임과 노선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상황이 있을 때마다 미끄럽게 도망을 가요.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요리조리 피하죠. 웬만해서는 자기의 존재가 발각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분을 방기문 씨를 노웨어맨 이라고 표현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 어디에도 없다. 없다. 없는 존재. 이 사람 난데? 근데 거의 없다 아니야. 이게 핵심을 찔렀어요. 거의 방기문 씨 가운데 불알을 경계지는 러시아 불알 산맥 정가운데를 통과하는 핵심 단어. 이게 바로 노웨어맨. 방기문 씨가 하버드 연수 당시에 이 망명한 DJ의 동향을 전 땅크에게 보고했는데 그 사실이 30년이 지나도록 밝혀지지 않았어요.
유엔에서도 뭐 하는지 몰라. 노웨어맨. 내가 유엔 사무총장이면 어깨에 힘주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파퓰리즘 하면서 인기 상승시킬 텐데 방기문 씨는 전 세계 상대로 숨바꼭질을 한 거예요. 아, 내가 뭘 하는지 아무 얘기도 알리지 마라. 이거 엄청난 겸손함이에요. 이게 바로 미래 대통령이다. 유엔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무총장 직함 달고 가장 많이 한 게 대통령 선거 사전 작업이야. 이 업적을 생각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치아해야 합니다. 아, 이분이 봉하마을에 가긴 갔었군요. 가긴 갔죠. 아, 그리고 이분이 유엔에서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어요. 그래요. 뭘 했냐 그러면 우려를 표했어요. 시리아 난민 사태. 예, 우려를 표한다. 심심한 유감이다. 유감이다. 이런 말들을 하겠죠. 이런 사태가 길어질까봐 우려를 표한다. 우려를 표한다. 우려를 표하고 나서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예, 시리아 난민들에 관해서는 유감이다. 그래서 이분 말하겠죠. 이분 별명이 우려맨이야. 우려맨. 우려맨. 예, 우려맨도 아니고요. 지금도 존나 우려 먹고 있죠. 예. 유엔 사무총장은 존나 우려 먹고 있잖아요. 아무튼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대충 인성이 나오는 법입니다. 자기 모가지 날아가는 거 막아주고 선거운동 해주고 적극적으로 밀어주던 노 대통령은 싹 잊어먹고. 와, 이게 나는 정말 이 처세술을 배워야 해요. 아, 맞아요. 그때 당시 이제 뭐 정권이 바뀌고 이제 그 노 대통령하고 관련돼 있던 사람들 진짜 억울하게 막 죽어나가고 이럴 때 아닙니까? 진짜 반기문 반만 하면 공무원 생활 핍니다. 아, 피죠 진짜. 예. 눈치 보고 이러는 거 정말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간지러워서 못하는 사람도 못하거든 이런 그러게. 거. 이 기름장어니까 가능한 거예요. 기름장어니까 가능한 거죠. 당시 그 자기한테 자기 유엔 사무총장 그 올라가서 뭐하냐, 예.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막 막말을 퍼붓던 우리 각하. 예. 각하한테 지금 설설 기고 있죠. 아, 납작 업대 오체 투지를 해요. 그렇죠. 한일 협약 존나 잘한 거다. 여기는 우려도 안 피했어. 박수를 쳐주고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대충 뭘 추구하는 사람인지 바로 견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안위, 본인의 성공. 이를 위해서 받은 은혜도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고 원한도 권력 앞에선 싹 잊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 저는 이분이 만약에 처세술 관련돼서 책을 쓴다면 그 있잖아요. 코비가 쓴 거에 성공한 사람들 7가지 발기습관. 요 책을 능가할 수 있는 전 세계 최고의 처세술 책이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요즘에 한국 처세술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려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굉장히 그 요즘에 팔리는 책은 사실 그런 거밖에 없죠. 우리도 이런 거 한번 써서 낼까? 처세술. 아, 근데 우리는 안 되고요. 직장에서 잘리는 비법. 그런 거 좋지. 반 처세술. 그렇지. 그런 거. 직장에서 놀면서도 안 잘리는 방법. 뭐 이런 거. 내가 볼 때는 이 지금까지 있었던 한국 정치 역사에서 반기문 씨까지 처세술 갖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맞아요. 양쪽에서 전부 다 환영받았고 양쪽에서 전부 다 이미지가 좋고 거기다가 어떤 마땅한 행보를 보여주지 않고 완벽히 자기를 클로킹한 레이스 혹은 다크템플러인데 지지율은 1위야. 이야, 놀랍다. 거기다가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직함을 달고 대선 선언도 안 했는데 마음대로 그 직함 갖다가 사전 선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야, 이거 완전 아명사 마패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분이 정말 유엔 사무총장으로 한 일이라고는 우려를 표한 것밖에 없다는 거. 진짜 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보통은 이제 유엔이 뭐 어떤 거 아니, 국제 인권 단체 아니야. 아니, 그러면 시리아 난민 사태, 뭐 팔레스타인 그 백린탄 사건 이런 거 터졌을 때 뭔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만도 하잖아. 이건 안 된다. 꼭 이렇게 하자. 근데 현상에 참여하지 않아. 우려를 표한다. 우려만 표. 아니, 발기문 씨가 직접 뭐 총 들고 뛰어나가서 막으란 얘기가 아니야. 막 이런 거 예를 들어 강남에서 어떤 새끼가 칼 들고 막 설치고 사람 다 찌글로 댕겨. 정신병자가. 근데 이거 잡아야지. 그럼 우려를 표한다. 우려를 표합니다. 이게 뭐냐고! 뭐야 이게! 이게 뭐라고 이 씨발 지지율 1위가 나와! 아무튼 정말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의 성공과 영달을 위해서 어떻게 발기를 할지 아주 귀두가 주목되는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계 대통령 발기문 씨, 아, 대권 후보로서의 그 행보 우려를 표합니다. 진짜 우려를 안 표할 수가 없다. 예! 아, 그럼 빡가능 씨 다음 소식 진행해 주시죠. 본 방송을 편집하다가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관계로 이분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